고유정 측이 전 남편에게 졸피뎀을 먹인 뒤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기 위해 계획 범행의 결정적 증거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교도관 수십 명의 삼엄한 경비 속에 고유정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이번에도 머리를 풀어헤쳐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습니다. 2차 공판에서는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누구의 혈흔에서 나왔는지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고유정 측은 국과수가 감정한 담요에서 졸피뎀이 검출된 것은 맞지만 살해된 전남편과 고유정의 DNA가 함께 발견된 혈흔에서 나온 것이어서 졸피뎀이 피해자에게서 나왔다는 증거는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졸피뎀은 고유정 본인이 사용했을 뿐 전남편에게 먹이지 않았다는 지난 공판 때 주장과 같은 맥락입니다. 제 증거를 갖고 사실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과를 보시면은 지금 생각하시는 것과 실제 사건이 많이 달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검찰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국과수와 대검에서 진행한 감정 결과를 근거로 담요에서 나온 혈흔 13점 가운데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혈흔을 추적해 피해자의 것으로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을 쉽사리 끝내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어쨌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오늘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세 번째 공판을 열기로 하고 고유정 측의 현장 검증 요구 등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검토한 뒤 받아들일지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유정 측이 결정적 증거 가운데 하나인 졸피뎀 검출 혈흔 증거를 정면으로 반박한 가운데 주요 증거들을 둘러싸고 재판은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